핏바이크 새로운 모델들인데 컬러가 굉장히 화려하고 패턴도 흔치 않은 그런 패턴의 모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컬러가 크롬이고 얘는 화이트. 아, 이거는 스톨론이구나. 화이트랑 그린 그리고 시멘트 색깔,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있고, 여기는 정비 맡긴 자전거 같네요. 그리고 엄청 가벼운 베어스 바이크. 이거 프레임이 엄청 가벼워요. 지금 완성차로 판매하고 있어서 정확히 재보긴 힘든데 제가 알기로 1.8kg 정도 됩니다. 이거 프레임이. 이것도 핏바이크. 얘는 약간 스트릿 스타일로 좀 큰 사이즈로 나온 것 같네. 직접 돌려야 되는데 얘를 프로파일 엘리트 모델 멋있긴 하다. 그냥 자연스러운 컷으로. 야, 이거는 프로파일 엘리트 모델이고 이게 엑셀 티탄이고 요 코그도 티탄이에요. 얘는 티타늄, 올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티타늄으로 완전히 주문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엘리트 모델이고 크롬도 되게 예쁘네. 이게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떨굴 까봐 떨굴 것 같아. 왠지 앞에는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얘도 티타늄이네. 이거를 볼트로도 주문할 수 있고 엑셀도 가능한데 이렇게 티타늄으로도 원하면은 다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를 티타늄으로 할지 크롬올리로 할지 이런 식으로 싹 다 코고 드라이브 코고도 크롬올리 알루미늄 티타늄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튜블리토 20인치 BMX 60% 가벼워진다고 써있네. 1.8에서 2.4까지 가능하고 프레스타 타입은 39g. 자, 그리고 똑같은 튜블리토 BMX 튜브인데 사이즈도 같아요. 1.8에서 2.4까지 낄 수 있고 슈레더 방식, 밸브 쪽이 좀 더 튼튼하고 67g. 67g이어도 일반 튜브 한 반밖에 안 나와요. 반보다 더 가벼운 거네. 보통 140g, 그죠? 140 이상 나오니까 두 배 이상 가벼워요. 튜블리토 BMX 튜브를 끼워서 무게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포 애프터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맥시스에서 나온 울트라 라이트라는 모델이고 사이즈는 1.95에서 2.125 사이즈까지. 근데 조금 더 2.3 정도까지 껴도 돼요. 1.8부터 껴도 상관없고. 이것도 슈레더 방식이고 무게는 95g, 가격은 만원입니다. 일반 튜브보다는 이것도 그래도 한 50g 이상 가볍, 50g 정도 가볍다고 봐야죠. 정교하게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에다가 진짜 일반 튜브하고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튜브예요. 무게가 175.2g. 이 튜블리토 꺼내서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끼는지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67.6g. 그럼 몇이지? 무게 차이가? 네, 실제로 무게가 67g이라고 되는데
0.6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배부캡 빼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저울에다가 일단 구분하기 쉽게 앞바퀴를 먼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 560g 일반 튜브를 꼈을 때 무게가 1kg 560g이 나왔어요. 튜블리토 BMX 튜브이고 20인치의 슈레더 타입의 밸브로 되어 있는 튜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이 이렇게 보기보다 되게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재질이 되게 많이 써있네요. 아, 여기 이렇게 튜브를 끼우는 방법이고 별 얘기 없네요. 그냥 이렇게 바람 넣으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튜브 끼는 방법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파이 정도는 맞추긴 애매하니까 그냥 이게 튜브가 모양이 약간 잡힐 정도. 바람을 넣은 모양이 조금 잡혀요. 이게 오케이, 이 정도. 이거를 튜브가 되게 빵빵한 느낌? 이런 식으로 접혀버려요. 아무튼 일반 고무 튜브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되게 두꺼운 비닐 같은 이 상태에서 타이어 넣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림의 끝에 살짝 걸린 상태에서 딱 제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PS까지 채워서 넣었어요. 아까 몇이었지? 1kg 560이었나? 튜블리토로 바퀴 자체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kg 470. 그러면은 맞나? 90g 빠진 건가? 자, 1kg 470g이 됐어요. 아까보다 훨씬 앞자리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뒷바퀴도 튜블리토로 교체를 한 다음에 자전거 전체 무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달아서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블리토로 앞뒤 튜브 다 교체를 했고 무게가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다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걸어주고 자, 무게는 9kg 210. 그때 9kg 400g이었던 것 같은데 9kg 210, 한 150에서 200g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자, 튜브를 앞뒤로 교체를 해서 9kg 210g으로 엄청 가벼운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경량의 끝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정도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바꿀 거 다 바꿨고 더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튜블리토 튜브를 사용해서 경량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영상에서 프로들이 사용할 때부터 굉장히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튜브인데 직접 돈 주고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그런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내 BMX가 너무 무거워서 좀 더 경량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튜블리토 튜브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코리아 라이더즈 오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